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은 알고도 쉬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은 그래서 유언비어처럼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도한 만행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정부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에게 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38년째 정신질환을 앓으며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 한다고. 그 뒤로는 완전히 지금까지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 한 번씩 가지 4월 되면 아파요. 주기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이 피해 여학생처럼 성폭행 피해를 본 민간인 여성이 적어도 17명 이상이라고 여성가족부 등 공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대 여학생부터 30대 주부 등 평범한 여성들이 5.18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에게 끌려가 총으로 위협당하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대다수가 집단 성폭행입니다. 38년간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지금도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20살의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여학생이나 임산부가 성추행당한 사례, 연행이나 구금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따라야 돼요. 이번에 이제 17명만 밝혀진 셈인데 본인이 말하지 못한 그리고 알고 있어도 가족들이 시시하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여서. 공동조사단은 성폭력 발생 장소가 계엄군 병력 배치와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확정하고 성폭력 행위가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 심리 치유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